안녕하세요. 시아로바입니다. 낚시터에 좀 나왔고요. 저수온기인데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에어봉돌을 이용한 그 2분할 채비를 해서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그 찌는 60cm 정도 되는 2.5g 정도 되는 찌를 좀 사용해 볼 거고요. 뭐 푼수는 뭐 6.6푼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원줄은 모노 1호를 좀 사용해 볼 거고요. 오늘 채비는 고정 2분할 채비인데요. 본봉돌을 에어봉돌을 이용해서 사용해 볼 거고요. 윗목줄은 23cm 정도 사용해 볼 거고요. 뭐 수위벨을 봉돌을 달아나는데요. 뭐 수위벨은 0.3g 정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에어봉돌은 부력통이 있어서 이 길이를 좀 돌려서 길게 해주면은 부력통이 좀 커지면서 가벼워지고요. 줄여주면은 잠그게 되면은 부력통이 작아지면서 무거워집니다. 그래서 부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에어봉돌이고요. 뭐 보통 기존에는 미세 조정을 작은 링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뭐 링 필요 없이 이 부력통을 조정하면서 미세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서 한번 찌맞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2.5g 찌이기 때문에 2g에서 2.2g 정도 조절이 가능한 에어봉돌을 좀 달아놨고요. 뭐 위에는 핀크립이 달려 있고요. 뭐 밑에는 0.3g짜리 수위벨이 좀 달려 있고요. 지금 뭐 한목에서 두목 사이에 찌맞춤을 좀 해놨고요.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. 지금 찌맞춤을 지금 한목이 조금 더 나오게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. 뭐 최초에 수심만 3-4목 정도 나오게 수심을 체크한 이후에 찌를 한 40cm 정도 내린 이후에 에어봉돌을 돌려서 지금 저렇게 한 마디 정도 나오게 맞춰놓은 상황이고요. 뭐 이대로 낚시를 할 게 아니라 살살살 내려가서 딸깍 한 다음에 뭐 한 마디 반에서 두 마디 정도 내어놓고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에어봉돌을 좀 더 부력통을 크기를 좀 돌려서 줄여가지고 딱각 떨어뜨리는 그런 찌맞춤으로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한 마디가 나왔는데 이 중간에 에어봉돌에 고리를 잡고 돌려서 한 세 바퀴 정도 돌렸고요. 우측으로 돌리면은 이 에어봉돌의 부력통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부피가 줄게 됩니다. 이 에어봉돌은 부력통이 있어서 에어봉돌이 부피가 크게 되면은 가벼워지게 되고 에어봉돌의 크기가 작아지면은 줄어들면은 무거워지는 그런 기능적인 그런 에어봉돌입니다. 지금 세 바퀴 정도 돌렸기 때문에 한번 다시 투척해 보겠습니다. 세 바퀴 정도 돌렸더니 반목이 나왔네요. 세 바퀴 정도 더 돌려 보겠습니다. 지금 세 바퀴 정도를 더 돌려서 에어봉돌의 길이를 좀 줄여줬더니 살살살 내려가서 지금 검은 케미꼬지가 살짝 보이는 정도이고요. 뭐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무겁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두 바퀴 정도 더 돌려서 부력통을 좀 줄여보겠습니다.
두 바퀴 정도를 더 우측으로 돌려놨더니 까만 케미꼬지가 딸깍 떨어져서 조금만 보이는 그런 상태이고요. 뭐 찜아침은 오늘 이렇게 해서 사용할 거고요. 뭐 한 마디 반에서 두 마디 정도 뭐 찌를 올려놓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찌를 좀 올려가지고 두 마리가 나오게 수심을 좀 맞췄고요. 다시 걷어서 바늘을 달고 떡밥을 달아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바늘은 그 무민을 바늘 4호를 사용해 볼 거고요. 뭐 바늘 목줄 길이는 7cm, 8cm 정도 사용해 보겠습니다. 오늘 미끼는 구루텐을 좀 사용해 볼 거고요. 뭐 심빼라하고 와다를 25cc씩 넣고 물을 50cc 넣어서 숙성을 좀 한 3-4분 시킨 다음에 좀 눌러서 손물을 줘가면서 좀 눌러서 해놨고요. 뭐 오늘 구루텐으로 외바늘로 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왼쪽 엄지손가락 두 번째 마디가 좀 하도 떡밥을 주무르니까 통증이 와서 한동안 흔들이만 사용했더니 뭐 치어들 위주로 좀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구루텐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봉돌은 미세 조절을 할 수 있는 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에어봉돌에 부력통을 줄이고 또 키우고 해서 무게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뭐 빨림이 생긴다든가 하면은 우측으로 조금 돌려서 조금 더 무겁게 그렇게 조종을 할 수가 있고요. 뭐 너무 무겁다 싶어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좌측으로 한두 바퀴 돌려서 좀 더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제품 같고요. 아주 잘 올려주긴 하네요. 뭐 크진 않아도 치어인데 오늘 첫 수이네요. 치는 아주 잘 올려줬습니다. 아, 근데 그 내경하고 외경만 나와 있고 무게가 안 나와 있어. 아, 올리다 말고 끌고 들어갔네요. 흔들이가 아니라 구루텐을 좀 사용하니까 좀 큰 놈들이 나오네. 아주 크네. 올라올 때 좀 빨리 챘고요. 우와. 우후. 우후, 무거워.
이쪽은 알아. 우와. 엄청나다, 엄청나. 엄청난 놈이 나왔네요. 아주 크네요. 엄청나네요. 중간에서 끌고 들어가 버리네. 끌고 들어가는 것도 에어봉돌에 탁월한 거야? 네. 가볍게 맞지. 아니요. 무겁게 하고 더 돌렸어. 더 무겁게 했어. 공기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지 않고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지기 때문에 찌도 그렇고 저것도 돌리면은 에어봉돌이 커지면서 부력통이 커지면서 가벼워지는 거지. 가벼워지는 거지. 그 반대로 돌리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작아지면서 무거워지는 거지. 아니 그러니까 안에 들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안에는 통이 있는데 빈 통이 있는데 그 빈 통을 돌리면은 바깥으로 조금씩 나오고 반대로 돌리면 조금씩 들어가요. 그러면 이 부피가 늘어나고 줄어나고 줄어들고 하잖아요. 그러면 부피가 늘어날수록 그 가벼워지고 저 봉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. 그다음에 반대로 돌려서 부피 저 작게 작아지게 할수록 부피가 줄어드니까 더 무거워지는 거지. 왜냐하면 그냥 생각해 보면은 돌리면은 에어봉돌이 커지고 길어지고 반대로 돌리면 작아지고 하는데
부피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게 가벼워지고 무거워지고 하는 차이 때문에 그 미세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. 알리에서 한번 타셔봐야지 떡밥 자동으로 해주시는 거 있나? 벤치 형식으로 해서 타고가지고 모양 나오는 거. 타보니까 많다. 에어봉들이 좋네. 오늘 에어봉돌을 가지고 고정 이분할 채비로 해서 낚시를 좀 해봤고요. 편리하게 미세 조정을 해서 빠른 시간에 그 찌마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봉돌인 것 같습니다. 뭐 오늘 낚시를 하면서 그루텐으로 좀 오랜만에 하면서 좀 큰 성어들의 얼굴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또 그 엄지손가락 두 번째 마디가 좀 아파가지고 통증이 계속 오네요. 뭐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터에서 샤로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